딘디 씨 인별그램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. 그렇죠, 열심히 하죠. 네네네. 저는. 네. 뭐 이런 경우 혹시 있나요? 많죠. 실수로 네네네. 좋아요 누른 적 많고 댓글 단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댓글 네. 실수로 댓글 단 거는 거의 없고 좋아요를 이제 가끔 네. 술 마시고 일명 덩글이라고 하죠. 이상한 또 감성글 되게 끄적이면서 아, 맞아요, 맞아요. 올리고 네.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맞아 이러면서 깨면서 그 지우고 광삭하는 기억이 나는데 네. 와 이런 거 정말 진짜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. 네. 저는 그건 있어요. 그 이제 가끔 술 먹으면은 네네. 실수 이 버튼을 잘 못 누르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팔로우가 막 외국인들이 팔로우가 막 돼 있어. 아, 그럼 눈동자 보면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피드에 막 사진이 올라와요. 그럼 누구지 하면은 외국인이에요. 그럼 보면은 내가 딱 보면은 다 내가 팔로우 눌렀구나. 내가 실수로 팔로우를 막 눌러놨더라고요. 뭐 잘못 눌린 거일 때도 있고 가끔 그럴 때가 잘못 눌리는 게 이게 이렇게 만약에 누가 만약에 나한테 댓글을 이렇게 좋아요 눌러서 이렇게 올리다가 그쵸. 팔로우를 누르는 올리는 거예요. 올리는 거를 이제 스크롤 올리듯이 네. 하다가 누르는 거죠. 터치로. 그러면 이제 나한테 팔로우 왜 끊었냐고 막 이렇게 메시지 오고 할 말이 없어요. 네. 김재영 씨가 손을 버려야겠네요. 라고 하셨고 또 임선영 씨 제정신 아니구만 술을 먹지 마요. 또 이유리 씨 읽어주세요. 벌구 씨. 근데 이분 술 취해서 다시 계정 만들고 계신 모습이 상상되는 건 저뿐인가요? 아,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. 아 근데 SNS 끊는 거는 너무 과감한 네. 것 같고 그냥 굳이 끊을 필요까지 있나? 그분들을 본인이 차단하시는 건 어떨까요? 과거잖아요, 어쨌든. 근데 그러면 술 먹고 풀 걸 자기가? 그러니까 이거는 제 친구 중에 술 먹고 맨날 그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하는 친구가 있었어요. 최원석. 아. 그래서 걔가 술 먹을 때 아 스타일리스트. 아니 걔 말고 다른 친구가 있는 다른 친구 파는 애. 네. 근데 걔가 이제 맨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술 먹을 때 그래서 지인들한테 맡기고 먹었어요. 전화 안 하고. 아, 얘기했어. 딘딘. 그랬었어요. 네. 네. 또 하영 씨가 비슷한 경험으로 전 인별그램 탈퇴를 했었는데 결국 재가입했어요. 술을 자제하는 게 더 좋을 듯합니다. 네. 3994님이 실명 토크라고. 네. 저희는 다 실명입니다. 네. 어차피 걔 안 들어요. 네. 네. 최원석. 자 이제 슬슬 운명의 시간이 왔죠. 네. 아 근데